안녕하세요, 상은모입니다. 오늘은 여기 파래입니다. 파래로 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한 개만 가지고 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씻어야 돼요. 근데 물에다가요. 먼저 담그습니다. 담그면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렇게 퍼지면은 이물질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을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파래 아닌 것처럼 보이죠? 색깔이 조금 이렇게 자 이물질입니다. 이런 거 이제 골라내시면 돼요. 파래랑 똑같은데 색깔이 조금 검은색, 붉은색인 거는 파래 맞거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초록색인 것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골라내시고는 깨끗하게 조물조물 하시면 돼요. 보면 새우 같은 것도 있고요. 조금 바다 생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 골라내셔야 됩니다. 펼쳐봐야지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냥 보면 잘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자세하게 다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는 이제 조물조물 하셔갖고요. 이렇게 한몇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만 헹궈낼게요.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을 끓이면 돼요. 제가 파래 무침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정도 물은 지금 이 파래는 지금 싱싱한 거거든요. 근데 파래가 물이 아주 초록빛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파래가 물러서 파래가 이렇게 녹아서 내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이물 말고 아주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파래는 깨끗할수록 물이 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했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녹아서 초록물이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싱싱한 게 아닙니다. 몇번 헹궈서 준비할게요. 파래국에는요, 멸치 육수로 하셔도 되고, 굴이 있으면 맛있거든요. 시원하고. 종이컵 한컵 정도의 분량이고요. 물을 이제 씻어야 돼요. 씻을 때는 굴은 이제 소금물에 씻는데요. 자, 소금을 넣고요. 여기 간자 같은 데 있죠? 여기 굴 껍질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시고, 저게 껍질만 없으면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두 번만 헹궈줄게요. 너무 많이 헹구면 이게 굴에 맛있는 게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맛이 없어요. 헹구실 때도요,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고 이렇게 헹구시면 좋습니다. 자, 굴 너무 많이 씻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지금 한 700ml 정도 부었거든요. 다시마를 좀 두꺼운 거는 이렇게 손바닥 반만한 거한 조각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얇아서 몇 조각 넣습니다. 자, 다시 멸치를 이렇게 한 줌만 넣을게요. 멸치 육수를 좀 먼저 끓여낼게요. 끓고 나서 한 7분 정도 지났거든요.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나면 국물이 생각보다 좀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국의 양만큼 물을 조금 보충시켜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걸 건져내면 되죠. 멸치 육수가 조금 맑게 나왔죠. 이렇게 맑으면서 약간 갈색빛 도는 게 비리질 않죠. 간을 해볼게요. 만약에 멸치 육수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물에다가 참치액을 타서 육수를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오늘은 멸치 육수 있기 때문에 참치액 안 쓰고요. 바로 국간장으로 간하겠습니다. 국간장 한 스푼 넣고 이제 그거를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내줍니다. 이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한 스푼 하고요. 보적하면 그 다음에 소금이에요. 굴이나 또 파래 같은 데서 또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짠물을 또 품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간은 제가 원하는 거에 한 70%인데 여기 간은 미리 맞출 거예요. 혹시 매생이국 끓이고 싶으시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 불을 조금 낮춰줘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거의 파래를 넣기 전에 모든 국간은 맞춰놓고 합니다. 이렇게 참기름 좀 넣어주고요. 고소한 맛으로 먹거든요. 제가 원래는 굴을 넣으려면 지금 넣는데 안 넣는 이유는 굴을 안 썼을 때의 국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늘 약간만 넣을게요. 자, 그리고 대파 썰은 거를 자,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 굴이 없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뜨시면 돼요. 바로
바로 먹으면 됩니다. 이게 발효국이 완성했거든요. 취향에 따라서는 된장 조금 풀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국이 되죠. 굴이 들어가는 거 설명할게요. 굴은 다 지금 넣으시면 됩니다. 굴은 오래 끓이실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끓이시면 바로 요거는 굴 발효국이 됩니다. 짜진 않고 약간 간간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간은 조금 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소금을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시원한 발효국이 완성했습니다. 불을 조금 세게 해서 한 번만 끓여주면 돼요. 굴은 다 익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네, 발효국을 한번 담아볼게요. 이런 발효국이나 매생이국은 이렇게 뚜껑 닫고 놔두면 이게 이제 색이 진하게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금치도 살짝 삶으면 초록빛이고 조금 더 삶으면 진한 빛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래 놔두면 색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오래 놔두면요. 발에 굴국이랑 그리고 발에 국이랑 완성했습니다. 굴을 조금 넣은 거고요. 이거는 또 예쁘게 보이려고 제가 넣는 거니까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발에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